여보세요? 혹시 만약에 도움을 준다 하면 예. 계좌이체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예. 상관없으세요? 예. 제발 나 차단하지 말고요 제발 오빠 제일로 궁금한 것 좀 여쭤봐 주세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네 지금 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낼 때가 전 지낼 때 구하는 게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힘든 부위가 어디냐고요. 먹을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도움을 드리는 거는 네 계좌밖에 안 된다고 계좌로 입금해 주면 돼요. 네네. 그 돈을 내 말은 이거예요. 어디다 쓰냐고. 나쁜 데로 쓰느냐 좋은 데로 쓰느냐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냥 거짓말이에요. 네, 이앱은 처음 깔았어요 어제. 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솔직히 개인 문제로 쓸 건 아니에요. 네.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직업 문제로 엄마에게 드릴 겁니다. 돈을 빌린 거예요 어머님이 남한테? 아니요. 드린다며. 저희 엄마 드린다고요. 형편이 집에 가정상 어려워서 드린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제가 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그렇죠.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만큼만 도와달라 이 말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 일주일만 다녀도 500, 800 그 정도는 버니까. 네. 왜냐면 내가 아프리카 TV 방송하는 사람이고 네. 이벤트 하는 사람이고 연예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는 돼요. 그래갖고 도와주는데 네네. 내 지금 안동에서 살거든요 제가. 네네네. 오빠 나는 근데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이거 도와주시면 아니 오빠가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거기에 35으로 돼 있던데. 아니에요 저. 그럼 몇 살이신지? 27밖에 안 돼요. 일단은 제가 그쪽 병원비 100만원이랑 어머니 네. 많이 힘드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300을 보낼 거니까 일단 네. 100만원 그쪽 치료하시고 네. 200은 어머니 쓰시게 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저 엄마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빠 없어요. 고아예요. 일단 계좌번호 보내주시고요. 네. 하면 오빠가 네. 사실대로 얘기하고 도와줬다. 네. 그리고 그쪽도 병원에 어느 정도 치료가 완치되면 네. 내 전화번호 이제 같이 드렸잖아. 네네네. 기회가 되면 네. 뭐 내가 뭐 어디 사는지는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네. 여기 전라도예요. 전라도예요? 네. 전라도 저 강춘수 자주 놀러 가거든요. 아 전주입니다. 전주 비빔밥 유명하잖아요. 아 맛없어요. 그래 내가 일단은 도와줄 테니까 전주 나중에 한번 내가 가게 될 이벤트 하니까 내가 가게 되면 네네네 얼굴 보고 정식적으로 인사하고 밥이나 먹어요 그냥 밥은 아니 딴 생각은 안 해요 나는 밥 말고 술도 돼요 저 술 먹긴 먹는데 남자랑 여자랑 술 먹으면 뭔가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여자랑은 내가 계속 술을 안 먹어 아 그러면 네 밥만 그쪽이 술 드신다면 밥자리에 내가 술은 사드릴 수 있고 아니 진짜 오빠는 내가 방송한 데에서 그러는데 네. 그냥 고백할게요. 네. 흉가방송 아시죠? 놓쳐 많이 걸려. 거기 광팬입니다. 저도 알겠네 그러면요. 누군지 모르는데요. 목소리 진짜 들어서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요?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마이클. 전데요.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방송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무슨 방송인지는 내가 얘기 안 했죠. 근데 내 입으로 했어. 아니 그러니까 못 믿으면 주소 까세요. 그럼 갈게. 와 이거 대박이다. 큰일 났다 이거. 이거 계속 그 안쪽에도 알렸는데. 저 이콜이라고. 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글 올려놨었어요. 1년 전부터 계속 올려놨는데. 실제로 이콜이랑 통화상일로 전화하라고. 내가 그쪽 누군지도 알아요. 미안하지만. 누구예요? 금방 카톡 왔어요, 도착한테. 누군데요? 너 둘리랑 통하냐고. 예. 둘리잖아요. 둘리 아닌데요? 둘리인가 하여튼, 둘리 친구인가 하여튼 모르겠고, 이럴 때, 팬 사람이랑 통하냐고 묻잖아요, 계속. 저, 열렬은 아니고요. 열렬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한 몇 단계만 걸치면 이제 열렬이에요. 내가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몇 단계만 걸치면 이제 열렬 된다고.
신상 비공개는 해드리죠. 일부러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게 저희 방송이고, 현가 방송이고. 그쪽이, 네. 방송에서 한 말 있을걸요? 뭐라고요? 그쪽이 생각이 날지 안 날지는 몰라. 근데 이게, 또치 형도 다 봤고, 방에 있는 사람 봤어. 그니까, 뭘. 이끌 오빠 멋져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말 생각 안 나죠? 나는, 이끌 오빠라는 소리는 한 번도 없는데? 존칭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콜 오빠 이콜 오빠는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콜님 반가워요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안 했어요? 또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누군지 얘기했나 했나? 님은 안 했어요. 마이콜이라 했죠? 아니요. 어떤 사람 마이콜이라 계속 부르는데 진짜 아니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오빠. 지금도 네. 신기해요. 뭐가? 꾸민가 싱싱가 싶어. 꽂아고 하잖아. 근데 오빠 아. 장난기 넘쳐나잖아. 응. 방송에서 멘트야 그거. 실제로는 보면 네. 조용해. 그렇구나. 말 못해. 진짜 궁금하다 이가. 왜요? 보고 싶다. 왜 이러실까? 안 되는 거냐? 안 되는 말고. 근데 솔직하게 말해줄까? 니 궁금해. 뭐가요? 얼굴이 궁금해. 아, 저의 얼굴이요? 솔직히 우리 방송에서 네. 회장하고 부회장 빼놓고 팬들 여자 얼굴 딱 안 봤어. 말로만 우리 팬이라 그러지 언제든지 뭐 얼굴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이래놓고는 봤으니까 네. 니도 안 보이는데 뭐 다른 사람 보여주겠냐. 그렇게 궁금해요? 응. 오빠 아까 뭐로 만났어요 나랑? 아, 도움차 하는 거? 어. 야, 내가 도움을 준다 했지. 그럼 거기서 끝내고 네가 이제 날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지? 오빠, 그러고 협박하면은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 지금. 야,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야, 응. 내가 방송을 적었어. 응. 네가 오빠도 좋아하고 또치 오빠도 좋아한다 했잖아. 응. 또치 형은 여자가 있어. 응. 여자친구 있어, 지금. 방송 적고. 응. 어? 내 좋아하는 사람 진짜 농담하고 내가 그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만 암만 심한 병이 있어도 내가 지금 멀게 살릴 수 있으면 네. 살린다고 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도청하고도 많이 싸웠어. 야 만약에 내가 방송을 은퇴하잖아. 네. 예를 들면 야 도청은 네. 어차피 개인으로 갈 거야. 네. 장가 가겠지. 네. 여자랑 살겠지. 네. 그러면 나는 왕따, 나는 이제 어차피 좋은 여자 구해야 되겠지. 네. 결혼할 수 있겠나? 네? 결혼할 수 있겠나? 제가 몸이 언제 나을지 몰라서. 오빠 돈도 많죠. 누가? 내가? 네. 아니에요. 이코형한테 물어봐. 장이 많은지. 이코형보단 장이 없으니까. 나는 농담은 네가 궁금한데. 뭐가요? 내가 아까 라인 남겨놨잖아. 아, 얼굴? 응. 나중에 상태 좋아진 찍어 보내드릴게요. 아 괜찮아. 아니요 제가 안 괜찮아요. 니가 나니? 아 좀. 빨리 협박이야 이거는. 몸이 언제 괜찮아져? 좀 빨라야 되는데. 저 내년 몇 월 달인지 모르겠어요. 오빠의 사랑만 받으면 살아. 저 성관계 못 하거든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나 성관계라 그랬냐? 웃긴 거 여러 가지 보내줄게. 여전해, 여전해. 오늘 X라고 뭐여, 이 왜 미친 성분했다고. 거짓말로 실제 지가 야, 지 몸을 찍어서 보낸 거야. 맛백을 한 개만 봐, 응? 이것도 팬이 보낸 거라. 역시요. 너 보고 있어? 다 똑같아, 여자들은. 똑같은 취급하면 안 됩니다. 왜 똑같아 그럴 수밖에 없냐면 내가 니 걸 안 봤어. 야 거는 내가 보여달란 말도 아닌데 지가 보여준 거야. 그치? 그런 사람들은 암만 내인데 보여줘도 내가 쓰지가 않아. 솔직하게 우리 여러 사람들이 있지. 응. 욕하는 사람 많아. 일단 우리도 우리 몸도 보여줬었어. 응. 우리는 팬 사람들인데 우리 몸을 다 보여줘. 응응. 내 사이즈가 어떻고 내 가슴이 어떻고 다 알아. 알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여보세요?
오빠, 지금부터 어. 거짓없이 솔직히 말해. 응. 나 방금 또치 씨랑 카톡을 했어. 그래. 정말 미안해. 내가 계속 냄새가 꿉꿉해서 카톡을 했는데, 원래 방송 끝나면은 원래 카톡 자체를 잘안 보시는 분이거든? 잠깐 찾아왔어. 뭐라고? 모르는 분이 있으신데요. 믿거나 말거나 한데 일단 12시에 300드가 나한테 가라 봐라. 뭔 말인지 알겠냐? 일단 알겠어요.